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한국인 최초로 UFC 타이틀 매치를 치렀고 패더급 랭킹 4위인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입니다. 최근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의 타이틀전에서 패배 이후 좌절한 듯한 인터뷰를 해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많은 팬들이 아쉽고 정말 포기해버리면 어쩌나 싶겠지만 정찬성 선수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 또한 잘 극복하고 분명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 확신할 겁니다. 정찬성은 1987년 3월 17일 포항 태생으로 맞벌이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부모님 밑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이후 중학생 시절 집안 사정으로 정찬성은 홀로 남양주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남학생들끼리 서열 정리가 시작되는 중학생 당시 낯을 가리고 소극적이며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포항에서 전학 온 촌놈에다 사투리까지 쓰고 몸까지 왜소하다 보니 일진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얻어맞기 일쑤였다네요. 학교에서 두드려 맞고 오는 정찬성을 본 이모는 방강제로 합기도 학원에 보냈고 그렇게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 정찬성은 친구의 권유로 정진체육관에서 킥복싱을 배우게 되었고 막상 다니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직업으로까지 꿈꾸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대학도 이종격투기과로 진학했었죠. 무명 시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 낮에는 운동 겸 신문배달 알바를 했고 저녁에는 호프집 편의점 등 틈나는 대로 알바를 하며 체육관을 다녔다고 하네요. 정찬성은 코리안 좀비라고 불리기 이전부터 이미 국내에서 좀비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고등학생 때 매일 늦게까지 연습하는 걸 보고 킥복싱 관장님이 지어준 별명이죠. 2007년 케이블 Q 채널에서 기획했던 아마추어 이종격투기 대회인 리얼격투 스트리트 파이터에 출전했었는데 이때 이미 좀비 같은 스타일로 압도적으로 연이어 승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링도 없는 경기장과 킥복싱의 장점인 니킥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요상한 룰 때문에 정찬성의 강점인 저돌적인 러시가 불가능해서 판정패 당하게 되었죠. 패배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 눈물까지 흘렸던 21살의 아마추어 선수는 훗날 전 세계를 열광하고 흥분시키는 코리안 좀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코리아 탑팀에 합류하며 각종 국내 무대를 뛰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일본으로도 진출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미국의 WEC에 데뷔하게 되는데 레너드 가르시아와 조지 루프에게 2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너드 가르시아와의 경기를 직관한 UFC 데이나 대표는 정찬성에게 완전 빠져들게 되는데요. 데이나는 그 다음 달 UFC 113 웨이트인 자리에 코리안 좀비 티셔츠를 입고 나와 정찬성의 찐 팬임을 증명했고 그 티셔츠는 2010년 가장 많이 팔린 MMA 티셔츠 1위에 올랐었죠. UFC의 흥행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데이나가 코리안 좀비에게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코리안 좀비의 경기 스타일 때문에 엄청난 흥행이 되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벌어다 준 덕분인지 데이나는 정찬성에게 3번의 락커룸 보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정찬성은 UFC에서 3개의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레너드 가르시아와의 두 번째 대결에서 UFC 역사상 최초로 트위스터를 사용해 승리를 거두었죠. 1993년 첫 경기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만큼 트위스터라는 기술은 실전에 사용하기 극악으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라운드가 특기도 아닌 정찬성이 트위스터로 이기자 해설자뿐만 아니라 경기를 본 모든 이들이 경악했었죠. 그리고 마크 호미닉과 7운 경기에서 시작한 지 단 7초 만에 KO 시켜버렸는데 그 당시 UFC 역사상 최단 시간의 KO 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야이르와의 경기에서 5라운드 종료 직전인 4분 59초에 KO 당하며 최장시간 KO로 패배한 선수로 기록되었죠. 이렇듯 코리안 좀비 정찬성은 비록 챔피언은 되지 못했지만 항상 챔피언 가시권인 컨텐더 라인 중에서도 흥행 파워와 실력을 겸비한 탑 컨텐더의 위치에 있는 선수입니다. 정찬성의 신체 스펙은 키 175cm, 몸무게 65kg, 그리고 리치 길이가 187cm로 키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죠. 원래는 189cm였는데 조제 알도와의 경기 이후 어깨 수술을 하면서 2cm가 줄어든 것이라네요. 당시 15연승이던 폭군 조제 알도와의 경기는 아시아인 최초로 UFC 챔피언 타이틀전이었으며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펼치며 선전했지만 4라운드에 훅을 날리다 어깨가 탈골되면서 아쉽게 패배했었죠. 참고로 한때 긴 리치로 패더급을 씹어먹던 코너 맥그리거의 리치가 188cm였습니다. 박재범이 2015년에 정찬성이 운영하는 코리안 좀비 체육관에 다니면서 정찬성과의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때마침 정찬성이 전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계약 관련해서 박재범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박재범이 그냥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라고 말했고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면서 정찬성이 가는 길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후에 오르테가와의 대전을 위한 대진료 및 트레이닝 비용 등 약 1억 6천만 원을 해결해 주었죠. 박재범과의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2020년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오르테가를 향해 날 피해 도망갔다라며 박재범이 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르테가는 극대노하며 박재범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며 SNS로 위협했었죠. 오르테가도 한다면 하는 남자였는데 실제로 UFC 248 당시 정찬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박재범의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뜬금없이 뺨 맞은 박재범은 괜찮다면서 그냥 넘어갔지만 정찬성은 오르테가에게 넌 음악가를 때린 겁쟁이라 비판했고 너의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겠다며 경고하기도 했었죠. 정찬성은 UFC에서 우길기가 비일비재 사용되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영향력을 더 낼 수 있도록 챔피언이 되어 UFC에서 우길기를 없애버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패배에서 늘 배우고 성장해왔듯이 이번 경기의 패배를 발판으로 더욱 성장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언젠간 반드시 챔피언이 되어 우길기를 안 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